talk to me. I kinda wanna understand what you mean when you say her and me. We never ever should've played it this real. Got me down under your thumb. Just let me out, just let me have fun. Memory, talk to me. I kinda wanna understand what I feel. I love her, I want her, I need her, but you're so serious. She's trouble, I trust you. I hate you, cause you're probably right. But I forget when she gives me that smile. It's like I never felt so alive. I'll give up the day that I die. Any sooner is a waste of my love.부품분해 하다가 이 부품 부사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안 빠진다고 막 억지로 팍팍 잡아 당기다가 똑 부러지는 경우 많거든요. 이거 살살살 이렇게 흔들어 가면서 빠지는 거 확인하고 힘줘야 됩니다. 이거 근데 한쪽씩 살살살 당기면 큰 다음은 제가 뭐 다 해보면서 느끼지만 이게 또 잘 안 빠지는 것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그 결국은 다 빠지긴 빠집니다. 아주 빡빡해도. 이게 지금 스프링이 이 부분에 지금 안에 부품이 하나 없어가지고 이걸 분해해갖고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고 지금 만들어 넣든지 도저히 안 되면 그냥 한쪽은 고정을 시키든지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적당히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맞죠? 안에 사람이 지금 타고 있기 때문에 이마가 딱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 비행기도 들어가나? 아, 또 이걸 떼내야 되네. 랜딩 기어가 수동입니다. 손으로 뺐다 꼽았다요. 야, 비행기도 안에 들어가네요. 시기네요. 저 야, 어떻게 이렇게 설계를 해서 만들었는 거 참 신기하죠. 진짜 대단합니다. 이거 야, 깜짝 놀래겠다. 깜짝 놀래겠어. 분해가 끝났습니다. 이걸 분해를 한다고 100% 분해를 하는 건 아니고 세척할 때는 적당한 선에서는 분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프레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도는 세척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척하면서 또 분실할 위험도 있거든요. 너무 장대 분해해 버리면 그러니까 좀 유도리 있게 이 상태를 보시고 세척이 뭐 꼼꼼하게 될 정도 같으면은 굳이 이걸 몽땅 다 분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도색할 때는 또 좀 더 분해를 해야 되기는 하는데 일단은 세척은 이렇게 어느 정도 보시고
외장 같은 경우는 100% 다 분해를 해야 되죠. 해야 돼. 뭐 분해가 되니까 나머지가. 지금 무장 같은 경우도 뭐 이 정도면 세척이 되죠. 굳이 이걸 다 또 분해할 필요는 없죠. 세척을 하고 도색할 때 이제 세부 분할 도색이 필요하면 분해를 해서 다시 조립을 도색을 하고 조립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 피지 같은 경우는 원래 FM대로 하려면 올분해를 해야 됩니다. 세척도. 근데 피지는 올분해까지 해갖고 세척하고 또다시 조립하기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인간적으로 뭐 MC나 뭐 부품수가 얼마 안 되는 것들은 뭐 분해해봐야 얼마 안 되니까 그래야 하는데 피지를 지금 또다시 100% 올분해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어느 정도 좀 유도리 있게 요령 있게 이걸 작업을 해야 되죠. 안 그러면 일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세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척을 할 건데 세척을 뭐 한번 보여달라는 분도 계시고 해서 물을 받아왔습니다. 그냥 물에다가 퐁퐁 중성 세제 있죠. 그걸 이빨 풀어가지고 그리고 화장실에서 큰 데에 받아놓고 하면 편한데 지금 여기 영상 찍으려고 지금 여기 해놨까지 온 거거든요. 퐁퐁을 딱 풀고 부품을 다 담굽니다. 이걸 언제 다 하나? 세척을 하실 때 솔과 솔을 먼저 문대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게 칫솔입니다. 칫솔. 다른 어떤 그 붓이나 이런 것들은 힘이 없어서 그 모가 세척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칫솔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집에 못 쓰는 칫솔 맞죠? 소리 뭐가 단단해가지고 세척이 제일 잘 되거든요. 구석구석 이게 중성 세제가 깨끗하게 안 헹궈지고 남아 있으면 그것도 도색이 잘 그 떨어져 나갈 확률이 많습니다. 이게 그러면 세척을 안 하는 것보다 못 하거든요. 그래 돼 버리면. 그러니까 이거 세척을 해 주시고 일단 큰 대야에 물을 받아 가지고 깨끗한 물로 지금 이렇게 분해가 안 된 부품들 같은 게 안쪽으로 지금 물이 다 들어갔겠죠. 부품 속으로. 그런 것도 다 빼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물을 받아서 깨끗한 물에 좀 담가두고 그걸 수차례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흐르는 물로 그 샤워기 같은 걸 틀어서 촥 깨끗하게 뿌리가면서 세척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건조를 완전히 식히고 이제 스페이스 작업에 들어가면 되겠죠. 분해할 건 다시 또 분해하고 세척을 하고 왔습니다.
상태로 놔두면 이게 마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저기 컴프레셔가 따로 있거든요. 좀 큰 거. 그 도색용 말고 공업용. 그걸로 불어가지고 조금 물기를 털어내면 그 하루 이틀 정도면 금방 다 마릅니다. 다 지키고 있대. 컴프레셔로 다 불고 왔습니다. 피지 하나 분해하면 이리 됩니다. 그 건조할 때 보면 그 건조하는 그게 그 기계도 있죠. 그 프라모델 건조하는 그게 있는데 그것도 그거는 저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그 뭐 가격이 비싸가지고 뭐 구입을 안 했거든요. 그거는 그게 있으면 뭐 빨리 마르겠죠. 그게 안에 열을 내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 공업용 컴프레셔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뿌려가지고 말리는데 저 컴프레셔로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런 구멍 같은 부분 있죠, 안쪽에. 이런 안쪽에 물이 고여 있는 경우는 참 이게 잘 안 마르거든요. 다른 데는 다 마르는데 여기 이제 고여 아주 깊은 부분 같은 경우 물이 그대로 고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색을 하는데 물이 고여 있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컴프레셔로 쏘게 되면 이런 구멍에 있는 것들 깊은 홈 같은 부분들 이런 구멍 그게 다 부러져 나가죠, 금방. 그래서 조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불면 이런 구석구석에 물기들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미생도 다 말란 건 아닌데 이래가지고 한 하루 이틀 말려야 됩니다. 말리는데 말리는 동안에 뭘 하냐면 지금 그 패널 라인 지금 좀 끌 부분들 있죠. 몇 군데 끄다가 말았는데 찾아서 패널 라인 넣어줄 만한 부분에 패널 라인 좀 끄주고 하면서 하면 아마 건조가 다 될 겁니다. 그 작업을 하고 나서 이제 바로 스페이스를 올리고 다시 스페이스 올린 상태에서 또 보면 또 손볼 곳이 또 보이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안 보이던 그런 좀 뭐 이상 실수라든지 마감이 좀 손질이 좀 안 된 부분들이 스페이스를 뿌리면 또 더 자세히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또 손질을 한 번 더 합니다. 스페이스를 뿌리고 그리고 다시 스페이스를 올리고 이제 본 도장이 올라가는 거죠. 본 도장은 지금 크롬 도색을 할 건데 크롬 도색 같은 경우는 본 바탕에 유광 블랙이 광이 이빨이 나야 됩니다. 그게 그 크롬 그 도색하는 기본 핵심이거든요. 크롬 자체로 광이 나는 게 아니고 그 메탈릭 도료하고 똑같습니다. 밑에 유광 블랙이 얼마나 광이 잘 나느냐에 따라서 그 위에 올라가는 메탈릭 계열 도료의 강도가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유광 블랙을 광을 무지막지하게 내서 올리고 그 위에 또 우레탄 클리어를 올려서 광을 더 내고 그 크롬 도색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밑바탕을 최대한 광을 내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저 우레탄 도료 제가 구입한 쿵스인가 저기에서 보니까 그 블랙 도료가 아주 광이 잘 나는 그냥 블랙 도료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어차피 크롬 도료도 저기서 다시 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그걸 시켜서 그 블랙을 밑에 깔고 그 위에 이제 크롬 도색을 하는 거죠. 크롬 도색 같은 경우는 마감을 해도 되는데
예전에 제가 마감을 해보니까 마감을 우레탄으로 하니까 광이 많이 죽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자기 그 제조사에서도 손이 타지 않으면 굳이 마감은 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광이 많이 죽는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마감을 안 하고 광을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롬 자체로는 광이 제법, 옛날에는 신안주를 한번 했었는데 광이 와 진짜 잘 나. 크롬 이런 몇 끼랍니까? 몇 끼? 이 정도까지는 안 되는데 사실 몇 끼 이거는 너무 그 장난감 틱하죠. 이게 아무리 몇 끼는 잘 올려도, 잘 올라간 그거 있어도 보면은 조금 그 뭐라 해야 됩니까? 허접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면이 완전히 깨끗하지는 못합니다. 광은 잘 나는데 반짝반짝하게 잘 나죠. 근데 조금 장난감 틱한 그런 느낌이 나죠. 근데 크롬 도색을 해놓으면 그런 느낌 전혀 없습니다. 진짜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그 어떻게 하는지 하고 그걸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건조를 좀 시켜야 되니까 이제 패널라인 작업 지금 크롬 도금을 할, 도색을 할 거라서 패널 라인이 많이 필요가 없거든요. 광을 살리는, 그러니까 유광 작업을 하는 건담 같은 경우는 차라리 패널 라인이 없는 게 더 멋집니다. 전체적으로 광빨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너무 막 라인들이 복잡하고 하면 그 광이 나는 그 시선을 잡기가 힘들거든요. 귀찮아서 하고 싶지 않은 핑계도 있긴 있는데 일단 몇 군데는 끄어주고 조금만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